전국에 있는 강사님들을 만나는 시간 전국 강사나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듀이너스의 손예진입니다. 오늘 전국 강사 자랑으로 모신 게스트는요, 비발디 연구소 소장님이신 이창현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구독자분들에게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저는 비전을 발견하고 디자인하라라는 제목을 제가 줄여서 비발디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비발디 연구소의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면서 지금 저도 전국에 강의를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강사님도요, 지금 현재 유튜브도 하고 계시고 또 블로그도 하시는데, 유튜브 명이 뭐였죠? 책을 버스킹하다, 북스킹이라는 채널명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근데 유튜브를 하니까 좋은 게 그 손예진 강사님께서 올리신 그 영상을 보니까 왜 내가 강의가 없는지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강의가 없었는데 유튜브랑 블로그를 하니까 확실히 마케팅 효과가 있더라고요. 유튜브를 강사님이시라면 꼭 해야 된다. 네. 해봐라 라고 하고 싶다. 추천을 드리고 싶다. 저도 꼭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비발디 교육이 구체적으로 좀 어떤 프로그램인지도 알려주시면 듣는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게 해소가 될 것 같아요. 비발디 제목 안에 거의 다 있어요. 첫 번째는 비전을 발견하라. 다른 말로 이걸 비전이라는 단어를 바꾸면 나로 바꾼대요. 나를 발견하라. 그래서 비전을 발견하라는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고 나는 누구인가? 인문학적으로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찾고 두 번째, 재료를 찾았다면 이 재료를 바탕으로 이제 설계도를 짓습니다. 이걸 두 번째 과정인 비전을 디자인하라. 많은 사람들이 목표는 있지만 이 목표들은 대부분 실패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실패 안 할까를 고민하다가 보니까 이런 식으로 디자인하는 거더라고요. 우리 비전이라는 단어 집에도 한 대씩 다 있잖아요. 그쵸. 혹시 뭔지 아십니까? 텔레? 비전. 그렇죠. 아. 텔레비전이 무슨 뜻이에요? 텔레토비 이거 뭐예요? 네. 전파. 안테나 같은 거. 전파를 아. 보는 기계를 텔레비전. 비전. 자, 여러분들의 목표 혹시 보이세요? 안 보이죠. 저도 안 보였거든요. 즉, 인생에 대한 설계도를 다 짜면서 난 이렇게 가면서 내 인생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비전이 있는 사람. 그럼 이미지 트레이닝 같은 거예요? 맞아요. 다른 말로 이걸 시각화라고 하기도 하는데 뭐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그 과정을 위해서 내가 어떤 그림을 그려가면서 그렇게 가야 된다 라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손예진 대표님 책 쓰시고 계신다면서요? 맞습니다. 어떻게 그 생각이 드셨나요?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제 주변 되게 많았고, 그렇죠. 그리고 제가 그걸 강의를 하게 되면서 아, 이런 것들을 책으로 많은 분들에게 알려야겠다. 자, 그럼 책을 언제쯤 출판하고 싶습니까? 5월 31일이요. 이런 게 사실은 비전이에요. 예를 들어 몇 월 며칠까지라고 있으면 더 좋아요.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누구나 달력에 표시할 수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권의 책을 낸다라는 목표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 목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쭉 해서 결론은 하루에 글을 한 페이지를 적어야 되더라고요. 그럼 365페이지가 나오겠죠, 1년 뒤에. 그걸 추려요. 그럼 300페이지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 300페이지를 책으로 출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을 지금까지 여러 권을 썼어요. 그게 디자인 방법이에요. 강의만 듣고 끝내면 아 좋았다라고만 끝내버리니까 사람들이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걸 해봐라. 제가 체크리스트도 있거든요. 제일 좋은 건 아날로그더라고요. 달력을 딱 꺼내서 X자를 끄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자존감이랑 또 연결돼요. 자기 효능감 혹은 자기 유능감이라고 표현하는데, 혹시 예전에 초등학교 때 포도송이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나죠. 그런 것들처럼 내가 한 행동을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단계인 비전을 실행하라. 아, 세 번째 단계. 네, 세 번째 단계. 스티커도 붙여가면서 사람들이랑 공유해가면서 그렇게 실행하는 구체적인 방법들까지 이렇게 해서 비전을 발견하라는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발견, 디자인, 실행. 아. 실제로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봤는데 효과들이 꽤 좋았고, 사람들한테 제가 정말 변화를 조금씩 조금씩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0.1%만 바꾸자, 작은 변화만 하자라는 마음으로 늘 강의에 가곤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이제 학교에서 섭외가 돼서 가실 것 같아요. 성인들도 본인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신청을 하시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신청을 하시나요? 담당자께서 섭외하셔서 가는 교육도 있어요. 기업 교육이나 아니면 관공서나 뭐 도서관이나 이런 데는. 두 번째는 제가 오픈 채팅방을 운영을 합니다. 여기 계시는 개개인들이 네. 예를 들어 제가 어떤 강의합니다라고 하면
이분들이 쭉 신청하셔서 참여를 해주세요. 그리고 감사하게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제가 한 10명 데리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거의 네, 지금 얼마 전에 한번 들어오셨죠? 700몇 명인가요? 네, 700명 정도가 그렇게 있고 그리고 강의를 보통 한번 하면 한 100명에서 150명 정도는 들어와 주시더라고요. 와, 저도 강의를 하지만 이렇게 개인적으로 본인이 700명 이상의 오픈 채팅방을 운영을 하시는 게 되게 대단하신 것 같고 거기서 또 강의를 신청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것도 강사들의 거의 로망 아닌가요?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강사님들 중에 코로나 때 타격을 받은 분들이 있어요. 그쵸, 맞아요. 근데 맞아요. 반대로 잘 되신 분들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참고로 전자였어요. 타격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대구에서 간다니까 다 오지 말합니다. 타격을 엄청 받았어요. 근데 온라인이 되면서 좋았던 게 있어요. 서울에 안 와도 온라인에 모객을 할 수 있더라고요. 원래 저는 모객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온라인화를 하면서 오픈 채팅방을 하면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강사님들이시라면 온라인 준비 꼭 저는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지방에 계신 분들은 꼭 준비하셔야 돼요. 아 그러면 코로나 전에는 오픈 채팅방이 없었던 거예요? 없죠. 그러면 진짜 1년 또는 1년 반 정도 운영이 되신 맞습니다. 근데 700명이 넘는 숫자가 사실 모이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700명이 전국, 해외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한 단톡방에 모여서 우리 강사님의 강의를 또 홍보도 할 수 있고 또 많은 이야기들을 전달할 수 있는 고객들이 있다는 거. 맞습니다. 대단하신 거 근데 같아요. 방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저는 해외에 가서 아직 강의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이번 오픈 채팅방을 만들면서 해외? 미국에 계신 분이 와... 저를 섭외해 주셨어요. 섭외를 해주셔서 제가 온라인 줌으로 미국을 가시는구나. 미국에 계시는 분들이 접속해서 미국 강의를 데뷔하고 왔습니다. 미국에 가신 것 마냥 거기서 강의를 하신 것처럼 온라인을 하신 거잖아요. 네네 맞아요. 와 대단하신 것 같아요. 물론 온라인의 단점도 있지만 저는 장점이 더 많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네, 사람입니다. 네. 온라인의 그 트렌드와 이런 흐름을 잘 읽으셔서 이렇게 성장하시고 발전하신 케이스는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많은 강사님들의 강의를 들어봤는데 이렇게 온라인 줌과 이런 뭐 다양한 스튜디오를 가지고 능수능란하게 정말 바로 옆에 강사님이 계신 것 마냥 강의를 하시는 분은 처음이에요. 그러면 정말 수만 수천 명의 수강생들을 만나셨을 텐데 기억에 남는 수강생들 또 있어요? 2013년 정도였는데 제가 그 당시에는 고등학교 교육을 많이 갔어요. 강의가 끝나고 났는데 질문을 받았어요. 한 명이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 옛날에 꿈이 가수셨는데 노래 한 곡 해주세요. 노래해! 안 할 수 없다. 노래해! 막 이러는 거예요. 한 곡을 다 불렀어요. 앵콜! 앵콜! 또 들었어요. 거기 가서 강의 한 시간 하고 노래 40분 더 부르고 왔습니다. 그 학생들의 뜨거운 반응이 되게 8년이 지난 지금도 잊지 못하시고 굉장히 감명이 깊으셨나 봐요. 사실 진짜 기억나는 사람은 강의가 끝났는데 2년 뒤에 우연히 만났는데 그 사람이 저 때문에 꿈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때 제일 뿌듯했어요. 뿌듯하죠. 사실. 비발디 교육을 또 하고 계시니까 내가 만든 이 교육으로 내 실천한 걸 보여주는데 그걸 듣고 변화된 모습을 보면 너무 인상 깊고 좋을 것 같아요.